저는 그 안면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펜션직입니다. 지난번에 그 임대펜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가지 제 경험담이나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어차저차 뭐 펜션 운영하고 이런 걸 바빠서 말씀을 못 드리다가 또 오래간만에 이제 영상을 켰네요. 이제 제 경험상에서 비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임대펜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경험이 있으시면 상관없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임대펜션을 임대를 할 건가 이게 굉장히 난감하고 뭐 방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같은 데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펜션 임대한다는 그런 그 동영상이나 광고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 계약을 한 경우에요.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하고자 했던 지역에 그 이제 무작정 부동산을 돌아다녔죠. 뭐 대부도, 영도, 뭐 서산, 태안 이런 데 부동산을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. 근데 그 지역 부동산들이 보면 대부분 그 이 땅이나 뭐 이런 그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지 이 펜션을 그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.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. 있어도 이제 그런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건성건성해요. 그 어떤 방법이 좋을까 처음에 좀 난감했죠. 그게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쯤 될 겁니다. 그러다가 이제 뭐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는. 근데 그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서는 부동산을 이제 괜찮을 것 같은 거를 한번 갔었어요. 제 차례. 근데 갔었는데 막상 얘기한 거하고 좀 많이 틀리고 너무 그 외딴집 같은 데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보고 온 거는 이제 그러고 말았죠. 그래서 이제 제 경험에 비춰보다 그 방법이라면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런 그 서울에 그러니까 뭐 광화문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런데 그 펜션이나 호텔만 전문으로 그 중개를 하는 부동산 법인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. 그런 데는 이제 전국으로 영업을 하면서 펜션과 호텔을 주로 그 이제 물건을 이렇게 찾아옵니다. 그래서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데 이제 도움을 받아서 뭐 전화해보셔도 되고 거기에 이제 담당 뭐 실장님들이든지 부장님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전화를 해서 하면 적당한 맞는 물건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부동산에서 추천해 준 물건을 직접 보러 가는 겁니다. 직접 보러 가셔서 그리고 그 부동산을 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몇 군데 또 들려서 뭐 명함도 받아오셔서 조언 구할 건 조언 구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시면 그런 돌아다니는 그런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천, 단양, 뭐 서산, 태안 뭐 이런데 물건을 여러 군데 보러 다녔었는데 보러 다니면 다녀서 물건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부동산들을 들려서 뭐 분리기파악도 한다든가 또 다른 물건들도 있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 그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들이 눈에 띄게 돼요. 그걸 이제 잘 뭐 협의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. 이게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이 임대 계약을 했는데 임대 계약을 하고 나면 저도 그때 의문이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나 보면 예를 들자면 뭐 보증금 5천에 뭐 연세 5천이다 그럼 1억이면 일반 주택하고 계산해 보면 뭐 1억 해봐야
중에서 들어가 40만원, 5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, 과연 그렇게 받아가지고 부동산들이 후지타산이 맞을까? 뭐, 맞지 않더라도 뭐 할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중에 이제 뭐 알게 된 거지만, 보통 이제 연세 곱하기 10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천이면 5억이 되겠죠? 거기다 보증금이 5천이다 그러면 5억 5천. 5억 5천에 그 5억 5천짜리에 뭐 어떤 부동산을 계약한 게 돼요. 그래서 그러면 뭐 제가 알고 있기로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일반 주택은 0.4% 뭐 일반 근린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0.9%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5억 5천짜리라 그러면 0.9%니까 뭐 한 500여만원 뭐 이렇게 되겠죠. 물론 이제 그 협의에 따라서 그 금액보다 훨씬 더 적게 중개소득을 주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정하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부동산 물건을 찾으러 한번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하나 그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이제 안면접 와서 느낀 겁니다만 정말 특색 없는 펜션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예. 뭐 7, 8월 달에 장사만 하고 나머지 달에는 장사를 안 하고 그럴 거다라는 게 아니시라면 그냥 일반적인 특색 없고 컨셉 없는 펜션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예. 이게 뭐 6개월 남짓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입니다. 정말 그 다른 사람들보다 뭐 특색 있고 특별하고 어떤 컨셉을 갖추고 이런 펜션을 구상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뭐 여관 빌려주듯이 방 빌려주듯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펜션을 접근하시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뭐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